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사이의 충돌로 어제 하루만 적어도 42명이 숨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첫 공개회의를 열고 즉각 휴전을 공고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먼지구름이 치솟아오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일주일 넘게 계속하는 건데 어린아이 8명을 포함해 어제 하루만 최소 42명이 숨졌습니다. 양측 간 충돌 이후 일일 사망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188명, 부상자는 1,230명에 이르고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2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제 폭격한 AP통신 입주 건물에 하마스가 입주해 있었다며 정당한 공격 목표였다고 옹호했습니다. 건물 폭격에 관한 정보도 미국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첫 공개 회의를 열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We meet today amid the most serious escalation in Gaza and Israel in years. Fighting must stop. It must stop immediately.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측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Israel uses its missiles to protect its children. Hamas uses children to protect its missiles. Israel is the armed thief who has entered our house and is terrorizing our family. 유엔 안보리는 이스라엘 우방인 미국의 반대로 지난 10일과 12일 두 차례 비공개 회의에서도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